TVN의 새 드라마 슈룩. 제가 또 나름대로 성형외과 의사로서 어떤 왕자가 순전히 외모만 봐서 보고 괜찮은지 한번 뽑아봤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세 명을 뽑아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뽑은 배우는 의성군 걸을 맡은 강찬입니다. 아역배우 출신의 배우이기도 하고 SF9의 멤버이기도 합니다. 혹시 아역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뭐 연기력이 뒷받침이 되고요. 예전에 스카이캐슬에서도 학생으로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뭐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죠. 자, 그래서 이 배우는 왜 제가 뽑았는지 그 매력 포인트들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찬희 씨는 역시 이제 나이가 어린 것도 있지만 사실 남자 피부와 여자 피부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근데 강찬희 씨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진짜 하얗고 뽀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강찬희 씨는 이 하얀 피부 때문에 굉장히 귀티가 나고 왕자 역할이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눈이 정말 매력적이에요. 쌍꺼풀이 살짝 이렇게 있으면서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눈 모양. 보통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눈 모양이 보이는 경우에 이 뒤에 꼬리가 상당히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강찬희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 눈꼬리가 많이 내려와요. 그래서 부드럽고 좀 온화하고 서글서글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. 특히 요즘 남자 배우들 중에서 이렇게 애교살이 많은 배우들이 좀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찬희 씨 같은 경우에도 눈 밑에 애교살이 굉장히 두껍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전체 길이를 다 커버하고 있어서 상당히 매력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강찬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골격이 꽤 있는 편이에요. 보통 대세 남자 배우들을 봤을 때 동글동글한 그런 꽃미남형 배우보다는 어느 정도 자신의 광대뼈나 뭐 눈썹뼈 이런 골격이 좀 있는 배우들이 인기를 받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찬희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골격이 좀 있어요. 뭐 세 명 다 사실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제가 선정하지 않은 왕자를 맡은 배우분들도 사실 뭐 외모로 봐서는 뭐 빠질 게 없는 배우들이죠. 다만 이제 제가 독특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만 선정을 하다 보니 탑3를 뽑게 됐고요. 세 분 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1, 2, 3등이라기보다는 각자의 매력을 갖고 있다. 그래서 각자의 매력이 각자의 배역에서 발산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